예? 나무 밑에서 석순이 돋아난다고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아는 지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나무 밑에서 석순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석순이라고 하면 석회암 동굴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물속에 광물질이 침전되어 바닥으로부터 자라는 죽순 모양의 돌을 말하는데, 동굴도 아닌 나무 밑에서 석순이 자란다고 하니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제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빨리 현장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석순이 돋아나는 나무를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인이 말한 나무 밑에서 석순이 돋아난다는 현장을 나와 있는데 정말로 석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석순은 동굴에서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동굴에서 생기는 석순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나무 뿌리라면 땅 속에서 있어야 할 텐데 왜 땅 위로 올라와 있죠?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나무 뿌리가 석순처럼 땅 위로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셨나요? 못 보셨다고요? 그럼 강 PD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구송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자라는 기근이라고 하는 동기 뿌리입니다. 지금부터 나구송의 기근을 포함한 모든 것과 나구송의 친구인 메타세콰이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구송은 측별나무과의 낙엽 침엽 교목으로 미국이 원산지이며, 키가 큰 것은 50m까지 자라는 나무로, 나무 껍질은 붉은색을 띤 갈색이고 작은 조각으로 벗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나무 모양은 피라미드형이고 어린 가지는 녹색이며, 잎은 깃털처럼 갈라지고 줄 모양으로 뾰족하며 어긋나게 달립니다. 암수가 다른 나무로 봄철 암나무의 암꽃은 둥근 모양으로 달리고, 순나무의 수꽃 이상은 처지면서 달리는데, 열매는 2-3cm의 둥근 모양으로 여러 개가 같이 달리면서 9월에 익는데, 종자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나구송이라는 이름은 새의 깃털과 같은 잎이 떨어지는 소나무라는 뜻이며, 실제로 가을 단풍이 끝나고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 나구송 잎은 색깔만 갈색일 뿐 새의 깃털을 꼭 닮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구송의 기근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구송은 왜 기근을 만들어 땅 밖으로 내밀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구송이 살고 있는 장소를 알아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나구송은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 다른 나무들과 달리 수분을 좋아하여 물가에서 잘 자라며, 심지어는 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특성을 지니다 보니 수분이 많은 곳에 뿌리를 뻗게 되는데, 이렇게 습한 곳에 땅속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뿌리의 일부를 땅 위로 내보내 숨을 쉬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기근, 즉 공기 뿌리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공원 같은 곳에서 나구송이 연못 주변이나 습한 곳에 자라고 있으면 주변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이 기근을 니 루트, 즉 무릎뿌리라고 하며, 이렇게 공기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나구송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구송과 형제이면서 나무의 형태가 거의 유사한 메타세콰이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측백나무과의 낙엽 침엽 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 때부터 살았던 나무로 화석에선도 발견되고 있어 은행나무와 함께 화석나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높이는 40m까지 자라는 나무로, 암수 딴 그루인 나구송과 달리 메타세콰이어는 암수가 같은 암수 한 그루이며, 나무 껍질은 회색빛을 띤 갈색이고 세로로 벗겨지며 잎은 두 줄로 마주납니다. 2-3월에 피는 꽃은 수꽃은 늘어지면서 열리고 암꽃은 가지 끝에 열리며,
열매는 2에서 2.5cm의 둥근 모양으로 갈색으로 익습니다. 메타 세콰이어는 잎이 녹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경관이 손색이 없지만 가을철 절정에 이른 붉은 단풍은 탄성을 절로나게 하며 겨울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의 모습 또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연출해 줍니다. 이런 사유로 전국의 메타 세콰이어끼리 명소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었던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과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담양의 메타 세콰이어끼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나무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구송과 메타 세콰이어를 구분하기는 전문가도 쉽지 않은데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형에 있어서 나구송이 이등변 삼각형의 아랫각이 둥근 형태이고 메타 세콰이어는 정확한 각을 이룬 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수형을 가지고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기근의 유무를 살펴보면 나구송은 공기뿌리인 기근이 있고 메타 세콰이어는 기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구송이 메마른 땅에 있을 때는 기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잎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잎이 어긋나기이면 나구송이고 마주나기이면 메타 세콰이어입니다. 또한 열매의 자루를 보면 나구송은 열매의 자루가 짧은 반면 메타 세콰이어는 길게 달려있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순이 돋아나는 나무를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석순처럼 뿌리가 올라오는 나구송과 친구인 메타 세콰이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두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공원 등에 나가보시면 나구송과 메타 세콰이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만나게 된다면 구분해보는 것도 또한 나구송이 있으면 기근도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 다큐 TV의 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